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최근 올 연말에 선보일 서럿맵 지도가 유출되면서 서럿맵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위성 사진으로 보이는 곳에 서럿맵의 이름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요. 산옥맵도 코드명 세비지가 있었듯 그건 이름이 아니고 코드명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서럿맵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파일이 유출되었는데 번역해보니 슬로베니아어로 추정되고 번역기로는 주말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슬로베니아는 중앙유럽과 남유럽에 있는 나라로 알프스 산맥 끝부분에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브랜든 그린의 예전 인터뷰에서도 서럿맵의 배경은 아드리아해 근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에 유출된 서럿맵의 배경은 슬로베니아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슬로베니아는 중세도시 분위기를 잘 보존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번에 유출되었던 서럿맵의 건물들을 살펴보면 중세 분위기를 잘 살린 건물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럿맵의 이름 말고도 날씨 목록도 있었는데요. 날씨에 눈과 야간 그리고 돌풍이 눈에 띕니다. 미란마맵이 작년 12월 더게임 어워드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는데요. 서럿맵도 올해 12월에 열리는 더게임 어워드 2018에서 처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휘영청 밝은 달처럼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